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랜만에 계란님을 모셨고요. 우리 계란형이랑 새해를 맞이해서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스쿼트 100개를 할 수 있게끔 스쿼트 100개 챌린지를 조금씩 끊어서 하는 루틴을 준비했어요. 우리 계란형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작년에 불행들을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올해 꽃길을 위해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내려놔주시고요. 예. 오늘 스쿼트를 100개 할 거예요. 10개씩 하고 20초씩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0개씩 우리가 큐잉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어때요? 정말 좋네요. 제가 10개, 네. 10개. 10분밖에 없는데 나는 가볍게 몸에 열을 내고 싶다, 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자, 바벨 스쿼트 아니고 맨몸 스쿼트 생각해주세요. 자, 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발바닥 시작! 자, 스탠스는 본인의 골반 너비와 편안한 높이를 맞춰주시고 무릎각이 발끝이랑 같이 가게끔 무릎과 골반을 같이 열면서 앉아주세요. 요. 이 위쪽에 허벅지가 요. 밖으로 회전이 된다고 요. 생각하면서 엉덩이가 이완되고 요.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요. 자, 조금만 속도를 천천히 해주셨으면 요. 좋겠습니다. 10개 끝! 20초 쉬고 다음 20초를 계란형을 리드해 볼게요. 자, 여러분 20초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자리 걷는 것도 휴대폰 좋아요. 내려놓으세요. 아,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네, 같이 운동하겠는데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잠시. 오케이, 휴대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케이, 잔소리는 자, 귀를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 집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2, 오케이, 1, here we go! 자, 오케이, 하나, 헉, 자, 이 헤이덤 번다, 2, 이렇게 100개 챌린지는 텐데이야, 3, 핸드천 넘버 4, 페이스가 중요해요, 페이스. 4, 5, 핸드천 넘버 6, 계란형. 핸드천 넘버 7, 핸드천 넘버 8, 9, 야, 스쿼트의 장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표적인 다중관절 운동으로서 네. 여러분들 진짜 막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포스테리어 체인, 그리고 앞쪽까지, 코어까지, 바벨까지 든다? 그 운동도 되네? 제가 실제로 둥근이 작년에 엄청 커졌어요. 아이고, 넣었잖아요, 아까.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아까 넣는 거 봤어요. 정말 넣은 것처럼. 네, 아까 넣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맨몸 스쿼트도 진짜 몸에 엄청 좋아요. 갑니다. 자, 조금씩 더 깊이 앉으셔도 되고 체력이나 아직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앉는 범위를 하프 스쿼트 정도만 했다가 일어나는 거를 조금 구분지어서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호흡은 일어날 때 뱉어주세요. 아직 이불 속에서 이거 보고 계신 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진짜 나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뱉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 더 했어요, 일부러. 잘했어요. 저는 하나 일부러 더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와, 근데 진짜 와, 새해 시작하기 진짜 너무 좋죠? 것 같아요. 네. 스쿼트 100개가 되게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누구한테나 도움이 될 거고 또 계란님이랑 저처럼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운동이 돼요. 갑니다! 자, 페이스! 셋! 마시고 넷! 좀 더 천천히 다섯 여섯 마시고. 분가한다! 일곱! 안 되겠네. 여덟! 아홉!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나이스 샷! 오케이, 굿! 굿잡! 방금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칭찬해요. 요! 셧업 앤 스쿼트! 2023년. 개묘년. 토끼 띠세요? 저요? 말띠예요. 자, 또 저는 활발한 말띠예요. 또 엉덩이 크다고 진짜 자, 갑니다. 여러분, 제 경우에는 작년에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둥근 사이즈가 좀 커지긴 했는데 뭐 엉덩이가 너무 커지기만을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진짜?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바닥으로 쭉 밀면서 그렇지. 바닥을 밀어내시고 쭉 밀어주면서 그렇지. 발바닥으로 쭉 밀어주면서 그렇지. 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벌써 50개 했어요. 절반이나 끝났어요. 벌써 절반이나 했네. 여러분들 진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어요. 절반 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이불을 먼저 개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과업은 하나 벌써 끝났습니다. 맞아. 성취감을 느끼십시오. 3, 2, 1. 이번에 저는 팔을 한번 뻗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셋, 넷, 다섯. 솔직히 스탠스는 여섯, 저는 조금 더 넓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덟, 아홉, 60. 오, 깔끔, 깔끔. 20초만 휴식하겠습니다. 네. 엉덩이 뭐 넣었죠, 솔직히? 엉덩이에 뭔가를 넣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말이야, 와, 진짜 커졌다는데. 진짜 사이즈가 커졌어요. 체중이 그대로인데 둥근이나
그런 전체적인 근육량이 좀 올라와서 프레임이 좀 커져 보일 수 있어요. 야, 파워리팅 왜 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운동이 10초만 할까요? 갈게요. 앉았다가 후.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주시고 둔근뿐만이 아니라 코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시면서 앉아주고 안정적으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일어나세요. 골반은 완전히 펴졌으면 좋겠고 가슴도 활짝 열어주세요. 피지컬 백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피지컬 백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주의력 집중장애가 조금 생겨가지고 우리 버금이들 새해에는 파이팅! 말하기 아니 피지컬백 잘 봤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지컬백 진짜 꼭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으뜸리도 근데 워낙 잘하게 나와가지고 절찬리에 상영 중인 피지컬백 많은 리. 시청 요. 부탁드립니다. 2, 1, here we go. 1, 2. 저는 이렇게 스탠스 변화 주는 3,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4, 자극점이 5,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6, 7, 처음에는 골반이 열릴 수 있게 8, 발을 조금 더 열고 9, 무릎도 거기에 맞춰서 열면서 앉았다가 펴면서 일어나주세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귀찮으면 질병인데 그 질병을 이미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영상을 켜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그 모두에게 솔직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스쿼트 100개가 되게 쉽게 볼 수가 없는 게 정말 훌륭해요. 소화가 갑자기 돼가지고.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소화가 갑자기 하나, 둘, 후. 자, 조금 더 속도감을 높여도 되고요. 호흡과 넷, 내 몸의 움직임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섯, 일곱? 이렇게만 하면 으뜸님처럼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무게로 인해서 조금 더 커지긴 했죠. 하지만 맨몸 운동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엉덩이를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근데 엉덩이가 솔직히 좀 건강함의 상징 아니에요? 저는 진짜 둔근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그냥 보형물을 넣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보형물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자, 마지막 10개예요. 갈게요. 파이널 라운드, 오케이. 하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둘, 석사. 뭔가 힘이 더 나는 느낌이에요. 다섯, 오, 여섯, 육, 일곱, 칠. 키가 커지는 느낌. 여덟, 팔, 아홉, 구, 열. 끝! 자, 우리 마무리는 제가 아까 계란 형한테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를 베어서 그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 진짜 여러분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개묘년. 2020년에 뭐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죠. 하지만 2023년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에 집중하면 모든 게 리셋됩니다. 자 대머리 독수리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갑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시계침 3시, 오 12시가 됐네. 그걸 반대팔로 샥 하면서 그대로 밀고 접지 한 발을 그대로 밀면서 쇼! 쇼! 야!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잖아요! 아, 미안해요. 접촉사고 났잖아요, 이 사람아! 아, 여러분. 뭐, 화초 뭐예요, 이거? 여러분, 올해도 꾸준히 스쿼트 100개 챌린지 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